많은 고기를 여기에 홍당 넣어주세요. 제육볶음 한다며요. 네, 제육볶음이에요. 오늘의 메뉴는 설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. 아이가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건 모든 엄마의 바람이죠. 여기에 다이어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설수진 씨가 애용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. 핑거루트라는 식품이에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고기같이 볶는 음식 있잖아요.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.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모자. 오늘의 메뉴는 설수진 씨가 평소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는다는 김밥인데요.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설현이도 잘 먹네요.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? 엄마 음식이요. 얼마큼? 많이요. 저 말 한마디에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답니다. 엄마 밥 다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먹을게. 설수진 씨 모자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은 핑거루트. 점점 이 생소한 뿌리 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데요. 핑거루트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핑거, 손가락, 루트, 뿌리라는 뜻입니다. 생강과 식물의 뿌리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생강과 달리 뽑았을 때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핑거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된 뿌리고요. 지금은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